이 정도면 빠르지. 야 이게 이제는 준 시스템 컴퓨터가 많이 보급화가 돼가지고 이 롤 유저들이 많이들 준 시스템 컴퓨터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로딩이 되지. 좋았어. 한 10년 뒤에는 진짜 이런 로딩창이 사라질지도 몰라. 준 시스템의 모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준 시스템 컴퓨터 딱 보급화가 되면 로딩창이 있을 없어도 되지. 어?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막 시작될 테니까 거의 없는 거지 뭐. 스킨 뭐예요? 스킨이요? 스페이드의 에이스 이즈리언. 환영합니다. 큐 스마트키 쓰자. 제가 원래 초반에는 큐 스마트키 안 쓰는데 오늘은 좀 써볼게요. 발전을 하려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하면서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 것 같아. 헬스도 그렇거든. 헬스도 항상 하는 운동 말고 이제 변화를 주면서 자세도 변화시키고 운동법도 변화시키고 운동의 종류도 변화시키고 하는데 이 롤이랑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아니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만유 귀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로 귀결된다 막 그런 말인데 다 그런 것 같아. SSD 쓰면 로딩이 안 빨라질 걸. 저 로딩이 게임 파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네이트 연결하는 거라서 안 빨라집니다. 아니요, 빨라집니다. 저도 근데 전문가적인 막 이유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엄청 빨라져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스킨 별로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별로인 스킨이라 다 삽니다. 이 머리 스타일만 봐도 난 사야 돼. 저는 드래곤볼 이제 초사이언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 스타일이 이런 스킨은 무조건 삽니다. 옷은 필요 없어요. 머리만 보고 사는 거예요. 알리 이번에 스킨 나온 거 되게 이쁘던데. 내가 이거 샀나? 이거 사야겠다. 지금 세일 중인가? 원래 출시하면 세일하잖아 바로. 알리 이번에 스킨 보고 볼리베어인 줄 알았어 오는데 알리스타더라고.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헐 Q를 두 번이나 써주시네. 시간만 됐으면 세 번도 써줘요. 팀원한테 만화가 뭐가 아까워요. 지금 피하고 또 상처를 먹을 수 있겠다. 피하고 좋았어. 이 형 잘 피한다. 아 피한 다음에 피하고라고 하시면 돼요. 맞으면은 못 피해. 피하고라고 하지 마시고 피한 다음에 이제 선으로 맞은 뒤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피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야 빠져 적팀만 탈진이자 빠져. 그렇지 마지막 딜 디렉트는 놓치지 말고. 그렇지 좋았다. 잘했어. 자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시계천 먹어주고 땡겨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만 하죠. 아 이거 피하자.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맞는 타이밍, 피하는 타이밍, 그 마지막 타이밍 있죠. 그땐 보여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 맞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때 피하게 되면 피하고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오 너 잘하는데 이러면서 감탄하죠. 피하고 좋다. 여기다 힐 하나 넣어주고 더 못 먹겠다. 네가 먹어. 좋았어. 저도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지금 챙기자. 이것도 챙기고. 야 잘한다 알리. 그렇지 뭐 쓰레쉬 잘하네요. 근데 이쯤 되면 여기 안 죽어 점멸도 있기 때문에 죽진 않는데 죽을 만큼 아프겠지. 야 그렇게 나 많이 보호 안 해줘도 돼. 왔다 앨리스 오긴 왔는데 이거 저희도 사실 위험한 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한번 해보죠. 와 아니야 지금 앨리스가 잘한 거야. 자기 스킬이 일단 뭐가 있는지 보여줘야 돼. 앨리스라는 저 캐릭의 스킬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W 스킬은 이겁니다. Q 스킬은 이겁니다. E 스킬은 이겁니다. 보여주면 그 다음에 갱 올 때 확실하게 호응할 수 있지. 왔다 이거 봐. 젠지 죽었어. 이거 봐 이거야. 형 4Q. 아이고 아깝다.
만화가 없어가지고 비전 이동 대신에 비전 플래시 썼는데 아쉽네요. 이거 연은 가도 돼요? 나 연은 가고 싶은데 솔직히. 근데 좀 연은 가면 말릴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또 막 개피로 못 잡잖아. 근데 또 개피로 못 잡았다고 해서 그 연은 갔을 때 개피로 못 잡았다고 해서 이템 갔을 때도 또 그렇게 잡는 건 아니야 또. 그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피 조절을 할 테니까. 연은 템이면 연은 딜 맞으면서 피 조절을 할 테고 광해건 가면 광해건 맞으면서 피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개피로 연은 가서 못 잡으면 연은 때문이다. 이거 뭐 롱소드랑 루비전 가면 이겼네 하면서 막 그런 판단을 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템 가도 또 개피로 살아나가. 그 사람은 개피 때 그냥 빠지는 것 뿐이니까. 예지찍님께서 아이고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지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아. 일단 마음이 보이는 게 마음밖에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쪽이야. 그래도 연은 간 게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저 친구들이 무조건 연은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자기가 연은을 안 가거든. 막 그것 때문에 가고 싶어. 근데 안 가. 그게 현명하거든. 그래서 오는 공허함들을 느끼는 사람들, 갈증. 그걸 나한테 풀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구분해야 돼. 이쪽 길로. 조심. 오늘은요 연은 안 갈게요. 피하고. 야 이거 죽겠다. 야 좋았다. 딜러주고 죽어야 돼. 아이고 못 잡는다. 마크가 너무 좋았다. 일단 뒤로 빠져. 알리한테 사과하고. 내 실수다. 내 실수다. 미안하다 알리. 이거 못 사나? 560원. 돈이 없구만. 몰약 두 개 사고. 만화는 안 딸리니까. 아니야 연운 안 갔으니까 만화 딸리겠다. 만화 몰약 하나 사고 가자. 제가 제대로 갱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잘못이라 이거야? 그런가? 약간 설득당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진심어린말 약간 설득당하는 것 같아. 이거 앨리스 잘못인가? 조심하라고. 아 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 먹고. 아 앨리스 잘못이 아니지. 내가 저 정글러에 개입되면 죽은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네 변명거리가 생겨서 눈이 멀 뻔했습니다. 제가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빠져야 돼. 알리스 다 지금 안 오고 있다. 이거 앨리스는 같이 오겠구만. 한번 킬각 보자. 내가 먼저 물려도 잡을 수 있나 이거? 일단 이거. 와 대박.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네가 먹어 그냥. 좋았다. 이거 먹자 이거. 도와줄게. 도와주면 먹을 수 있어. 고치가 안 맞았어? 근데 잡은 거야? 너 진짜 잘한다 앨리스. 고치도 안 맞추고 잡은 거야? 약간 비꼬는 느낌인데?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고치도 안 맞추고 잡았으면 맞추면 얼마나 잘할까 이런 건데 이거 채팅에 따라서는 비꼬는 걸로 들을 수도 있겠어. 이거 봐 비꼬는 걸로 들었구나. 아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바로잡지? 구차해지는데 변명하면. 내가 설명해주면 구차해지거든. 내가 설명충이란 말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큰일났어. 아 다시 한번 칭찬해야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칭찬을 해가지고 저 친구 좀 기쁘게 해줄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해물령 이제 방제 긍정론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아니야. 빡게임이야. 빡게임으로 올 세상이야. 빡게임한다. 다이아 간다. 너 나 못 땡겨. 아하이! 그냥 비전이으로 나는 가볍게 피해버려. 그리고 16초 동안 네 앞에 안 나타나면 그만이야. 비전이 돌 때까지. 나 잡을 생각하지 말라고.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 부패다 생각하고 두 개만 골라 먹어. 오 먹어. 그렇지. 나 하나 먹었고 이거 내가 먹을게. 먹어. 그렇지. 좋았어.
저런 사람들만 롤하면 정말 좋겠다. 그럼 이제 막 좋지. 그럼 막 회사에서 이제 마음 착한 인재 구할 때, 아 요즘 좀 젊은이들 중에 좋은 젊은이는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소환사역국에 있습니다 하면서 막 소환 하고 간다. 이거 여기서 힐. 아싸, 힐로 전멸 뺐다. 다행이다. 아 여기 숨어 있냐? 아 여기 숨어 있어. 아 숨어 있어도 저런 데 숨어 있어. 얼마나 숨어 있느라 고생이 많았을까. 힘들었겠다. 궁 써가지고 요거 CS라도 좀 챙겨야겠다 내가. 어 야 이거 오! 야 딜 넣어! 아 딜 넣지. 가라 막타를 먹으러.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아이 우와 아이 저거라도 먹지. B플랜도 실패네. 9레벨 8레벨 이거 원콤 못내. 도망가. 미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 미드가 누군데? 탈론? 그렇게 찍어줘도 안 도망가는 건 뭐냐.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을 그냥 채팅으로 치는 거예요. 둘 다 화난 건 아니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포탑이 파괴됐다는 이 말이 성우 누나가 중재하는 거거든요. 싸우는 사람들.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그만 싸울 거예요. 이 말을 들었다면. 아, 못 들었나 보네. 계속 싸우고 있네. 큰일 났다. 하나 먹고 잘하고 있나? 85개 2킬 2데스 영어씨에 탈론이 0킬 1데스 영어씨 74개 다 잘하고 있네. 나보다 이거 한줄 윈데다. 빠지세요 알리님. 무리하지 말고 뒤로 일단 빠져있죠. 안전한 CS만 먹읍시다. 이럴 거면 연웅 갈걸 그랬다. 멍청한 녀석 너 죽고 싶냐? 난 싫어 죽기. 빠져. 가자. 아 얘 그 뭐야? 그렇게 많아. 가자. 도망가자. 저 알리 잊어버려. 알아서 잘 살아. 생존율 거의 100%에 도전한다 알리 진다. 아 처음으로 죽었네. 99%로. 어? 99%면 그래도 높은 거야 아직. 생존율 99%면 아직 높은 거지. 남자 새끼들 발정나서 앨리스 여자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빨아보려고. 무슨 소리니까 문채연 저반님. 아이디부터가 문채연 저반님 뭔가 모순이 있는데 저거는 빠는 게 아니고요. 기사도 정신이에요. 네? 저 중세시대부터 전해온 남자가 여자를 지키는 법 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 좋아 집에 가자. 아 먹으라고. 아 됐어. 아 너 먹어. 부담스럽게 하지마. 부담스럽게 니가 내 엄마도 아닌데 그걸 왜 줘. 엄마만 몰라. 엄마 그럼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어 나중에 어머니 얘기도 잘해드리면 되지 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너는 그걸 나한테 왜 줘 대체. 이거 카이팅만 잘하면 승산이 있다. 이번 판 무조건 이겨야 돼. 이번 판 못 이기면 강등 당할 수도 있음이야. 아 오늘 이거 피지컬이 조금 안 사는데. 이게 프로들이 대단한 거야. 나 같은 경우 하루는 페이커처럼 해도 그 다음엔 또 골드 파전으로 돌아오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잘하냐 매일매일. 참 그것도 대단한 거 같아. 나는 좀 그 실력의 이 곡선이 좀 이거 좀 파도 친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형 이즈리얼 하는 거 보면 맨날 지는 거 같아요. 아 이즈리얼 하는 거 보면요. 이 전판에 블라딘 안 보셨나 봐요. 그거 봤으면 이즈리얼 만족하실 텐데.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다녀요. 방송 다 챙겨 볼 수 있게. 오빠 저랑 결혼해요. 미안한데. 게임하는데 정신사납게 좀 굴지 말래?
필요 없어. 이기면 뽀뽀해 줄게요. 아 고맙다. 이기면 뽀뽀해 준다고. 저도 기분 좋겠구만 덕분에. 고맙다. 이 게임은 저도 이득이다. 그래. 이거 먹어. 아 미안하다. 먹으라 그러고 내가 먹었네 세상에. 너무 먹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손이 먼저 간 것 같아. 먹고. 진짜 여는가지? 어휴. 또 왔네. 한숨 중. 하루에도 아침 먹고 한숨, 점심 먹고 한숨, 저녁 먹고 한숨, 일 끝나도 한숨, 집에 와도 한숨, 게임 볼 때도 한숨, 게임 할 때도 한숨. 맨날 한숨만 쉬어. 상한군에 장갑 하나 가고 신발 업그레이드. 신발 아직은 아니고 특보까지는 올려야 돼. 특보까지는 올려야 신발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보가 지금 급해. 원 코어 템을 빨리 올려야 돼. 지금 아마 얘는 무대 나왔을 거야. 이거 봐. 지금 돈 차이가 엄청나. 이 친구 CS는 차이 안 나는데 타워가 많이 밀려서 그래. 사실 뭐 킬 2킬 차이로 이 정도 템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템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1차 타워가 거의 다 밀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타워에서 오는 뭐 골드. 자 오브젝트 컨트롤에서 밀리고 있어 우리가. 멍청한 녀석. 난 이렇게 도망가면 되는데 너는 나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돌아왔겠지. 난 널 피하기 위해 이렇게 피한다. 어? 우리는 동선 낭비가 비슷비슷하구만. 이거 하나 먹고. 아 탈론이 뭔다. 아씨.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다 먹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못 먹었어. 일단 집에 가. 집에 가서 3일째 노력하자. 이즈님 레드 드세요. 아니요 이번 레드까지는 앨리스님이 드세요. 이쪽이야. 해물령 키 몇이에요? 왜요? 왜요? 뭐 키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팬클럽 가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 혹은 방송을 보거나 안 하거나 뭐 그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엘리스가 나한테 무조건 주려고 하나봐. 마음가짐이. 아 이거 지금. 야 잠깐만 엘리스님 그 이거 엘리스님. 아 이거 얘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이거 죽질 않습니다. 불사신 그 자체입니다. 아 저 죽어요 엘리스님. 아이고 엘리스님 큰일났네. 아이고 가라 파워샷 나한테 온다. 아이 세상에. 아 레드한테 피가 다 달아가지고 세상에 뭐야. 아 이거는 근데 이거 럭스한테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레드한테 죽은 거야. 상대적으로 럭스가 막타만 먹었을 뿐이지 내 피의 10%밖에 안 달게 했다면 레드는 내 피의 90%를 달게 했어. 힐 왜 안 써요? 힐 왜 안 써요? 아 이거요 변명 생각하느라 이것을 겨를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일단 변명부터 변명이 먼저잖아요. 가자.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일부러 그러다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올라가고 싶은데. 저 방송 안 할 때도 게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해무리가 플레 격 다 떨어뜨린다. 야, 뭐야. 임마. 플래티넘 올라가고 다이아 올라가도 게임할 때는 임마 반바지에다 다리 털 숭숭 난 다리 막 드러대고 배꼽 긁으면서 게임하는데 무슨 격을 떨어뜨려. 좋아. 얘 뭐 하나 오는 것 같은데. 마이가 12레벨. 궁 써서 지금 잡을 수 있는 피가 없어. 그 정도 피면 궁으로 안 죽어. 먹어. 아 때 뺏기지 마. 근처에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막타를. 블루 저한테 먹으래요.
이제 블루 줘요. 아 왜? 너 혹시 블루를 감당할 수 없냐? 아 개어접이네. 나보다 CS 3개 덜 먹었어. KDN 비슷해도 나랑 달라. 난 CS 6개가 높거든. 봐봐 친구, 이거 게임을 그렇게 못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봐. 그럼 나처럼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진짜 너무 재밌다 이 방송. 못해서 못하는 거 때문에 그래요? 막 못하는 거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잘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그런 취향이신가? 그런 취향이면 제가 취향을 저격했군요 이번 판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취향, 못하는 분 취향 만족했으니까 잘하는 분 취향을 좀 만족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갈게요. 가자. 나도 딜을 넣을게. 좋았다. 아, 2딜 한방 넘고 평타딜 한방 넘고 더블딜 한방 넘고 불을 빠지면서 2딜 한방 더 여기서 자 진전이동 한방 쓰고 2딜로 루시안 한방씩 맞춰주고 어제 쓰레쉬 맞출 필요 없다. 오케이. 뒤로 빠져주고 좋았다. 여기서 루시안 한방 또 평타 한방 더블유 한방 뒤로 빠진 뒤에 여기서 물약 하나 먹어주고 자 와딩 하나 하자. 일단 와딩 하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더블유 한방 쓰고 저 기다리고 있구만요. 다시 한번 더블유 없구만. 이 밑에 있구만. 밑에 나 탈론한테 붙어서 이즈 피가, 네, 피 관리 잘했죠, 저. 제가 원래 관리를 철저히 한 편입니다. 이거 루시안 저기 있네. 아이고, 날 땡겨, 감히? 나 안 죽어, 안 죽어. 이 정도로 안 죽어. 제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했나봐요. 이제는 좀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비부터 가죠. 원래는 몰락을 갈 속셈이었어요. 근데 시간 보시면 원래는 지금 몰락이 나와야 되는데 몰락이 안 났잖아요. 그럼 몰락을 생략하는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라위를 가볼게요. 라위 진짜 이즈는 아닌 듯. 아, 블라디 할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캐릭터 113개 하면 다 아니게 되거든요. 그럼 접어야 돼요. 이거 하나 마나 물약 하나 가고 다음 판에 피즈예요. 방풀 너무 재밌네요. 아 방풀 넣으세요? 방불러세요. 지금 적팀 누구세요? 말 더럽게 많네. 방송 보고 계세요? 앨리스님? 가자. 앨리스님 방송 보고 계시고 아까부터 양보한 겁니까? 이유 있는 양보였습니까? 전 앨리스님 인성을 칭찬했는데 앨리스님 방송을 보고 양보한 겁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앨리스님 대답해 보세요. 그래. 와 멍청아 여기서 청년 좋았어.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아 저쪽이다. 절로 가세요.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궁이 가가가가가 여기서 내가 큐 맞출게. 그렇지 좋았다. 더블리 한방 맞추고 나 죽이려고 하겠지. 평타 막 때리면서 여기서 일부러 걸려. 그럼 뒤로 빠져. 빠진 다음에 막타만 쇽 먹어. 좋았어 좋았어. 작전 좋았다. 내가 직접 나설 때도 잠깐 빠져. 마카! 빠생! 좋았어. 좋았어. 왔다 왔다 왔다. 평타 날리고 평타 막 날리고 더블리 한방 날리고 평타 막 날리고 평타 막 날리고 평타 막 날리고 좋았어. 와 이거 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분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회계팀 총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돈은 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고 그 라위 나오겠다. 라위 하나 가자. 최후의 속삭임 하나 가고 좋아. 모란가요? 아 모란보다 지금 라이가 급해. 이 친구들이 이거 방어템 올려가지고 라이 안 가면 아마 지금에도 내가 딜이 많이 나온 편이 아니라서 딜이 안 나올 거야. 이제 요거까지 갔으니까 요거 몰락 가면 되겠다. 몰락 하나 가자. 해물령 근데 왜 이렇게 잘해줬어요? 대리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제 실력이 대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엔 개못하다가 갑자기 조금씩 1인분 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데뷔냐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바뀐 거 아니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적의 데리면 뭐하러 막힘. 야 인마 요즘에 나 같은 데리가 유명해. 나 같은 데리가 요즘 실속이 좋아. 왠 줄 알아? 진짜 마스터티어 챌린저 데리들은 전적 자체를 데리로 남겨놔서 막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너 대리 받았지 하면서 의심의 증폭을 막 쌓거든. 나 같은 경우엔 현지인처럼 하면서
나 같은 친구들이 이제 실버에 가면 현진처럼 하면서 이겨버리거든. 그니까 이제 나 같은 이제 어? 딱 그 자기 전적 같으면서도 딱 승률은 좋은 나 같은 대리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아 베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가보자. 럭스 빠지면서 맞겠지? 마무리 짓고 좋았다. 와 접힌데 안 돼? 접힌데 안 돼? 그럼 언제 되는 건데? 아 그럼 언제 되는 건데? 왜 접힌데 안 돼? 아 좋아 좋아 마무리 지어. 아 이긴다 또. 이상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몰라. 서로 싸우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한타 때 이상하게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 있어. 내가 옛날에는 3킬을 19댄스였어. 우리가 적팀이 3이고 우리가 적팀이 19고 우리가 3이었는데 이상하게 한타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이상하다 하다가 넥서스 앞까지 왔고 이상하다 하다가 이겼어. 그런 판들이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서로 싸우지도 말고. 서로 싸우면 그런 확률까지 다 없어지니까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게임할 때 갑시다. 해물령 혹시 트위치 하세요? 저가 트위치 연습 중인데 보여줄 수 있나요? 정글 아니면 원딜 아무거나 좀 보여주세요. 아 트위치 연습하시는데 저한테 보여달라고요? 그냥 연습하러 가세요. 그게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제 거 트위치 100판 보는 것보다 님께서 트위치 한 판 연습하는 게 더 많은 트위치의 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성공을 해요? 저 친구 저 현실에서 싸움 못하는 친구네. 왜 성공하냐고 임마. 선빵 치면 90% 이기는 거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좋아 좋아 조심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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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한 방 뒤로 빠지고 좋아 잘하고 있다 한별아 프리즈 잘했어 좋아 좋아 엥 안 당할 건지 좀 마무리 쉬어 아 이게 크리티컬이 안 터지네 크리티컬이 진짜요 너무한 거 아니야 크리티컬이 10%나 됐는데 어떻게 그 높은 확률이 안 떠 어? 어떻게 높은 확률이 안 떠냐고 마무리 쉬어 빨리 와 빨리 와 좋아 좋아 잘한다 예 마무리 그렇지 점화 굿 아 세상에 속박 걸려가지고 아 탈론이 투명기대도 맞았네 아 야야야 대천사의 포옹이다 아 이거 죽는다 야스오 여친아 아이고 남친하고 똑같네 똑같아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가자 가자 이 친구 이거 진짜 여자면 야스오 여친이라고 아이디를 정했으면 여자가 아니길 바래야 돼 왜냐면 진짜 여자잖아 저 친구가 그러면 진짜 야스오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길 바래야 된다 게임에서도 야스오 보기 싫은데 현실에서 야스오를 봐야 된다고? 자 궁극기 갑니다 네 탈론님 갑니다 탈론님께서 고우와사 7킬은 나의 것이다 아 좋습니다 야 딜러! 야 딜러 그냥! 딜러! 아이고 이거 딜 누가 쓰는 거 내가 사는 건데 아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3킬 8데스 했는데 임마 얼마나 저기 저 두려워 꿨어 계속 많이 죽었는데 자신감도 많이 결여돼 있고 이 친구가 13킬 8데스였어 봐 그럼 마 들어왔고 너 죽었다면서 막 딜을 넣겠지 8데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상황이 저 친구를 저렇게 만든 거야 알리타가 꿈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팀은 알리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딜은 안 나고 단단하기만 한 딱정벌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잡기 위함이죠 알리타를 잡는 것은
아, 발언을 먹은 뒤에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 좋습니다. 또 한 3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것은 서렌을 킬 절호의 찬스예요. 자, 서렌을 치고 게임을 끝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최소한 다리우스에게만큼은 이런 몹쓸 걸 보여주지 않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었거든, 서렌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서렌 쳐야 돼. 왜냐면 다리우스님이 제일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렌을 안 치면요, 다리우스님 시간 지나면 탈주가 돼가지고 저렇게 잘하고 리폼 먹으면 정지당해.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님이 지금 나가고 1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나간 걸로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이건 다리우스님에게 그래도 우리가 모아주는 선물 같은 거다. 선물. 그러니까 와딩 하나 해주자. 아, 와딩이란다. 아, 이거 내 이런 마인드야. 항상 이렇게 와딩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거든. 챔피언에게 강한 피해 좀 보자. 딜량 1등이네 우리 팀에서. 방풀 감사합니다. 누군데? 장래희망 전지민. 너구나. 운영자님, 얘가 방풀했습니다. 아프리카 보시죠. 저에게 피해를 줌. 그것은 우리 팀에게도 피해임. 피해 보상금으로 이 친구 100일 정지 요청함. 수고. 좋았다. 진정성이 있다.